다시 시작해봐야죠. 가정에 관련된 얘기예요. 5월달이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 그렇지. 본당 신부님이 물어보면 성모성모라고 얘기하고 내가 물어보면 그렇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기억해야 될 날들이 너무 많아요. 엊그저께 5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5월 1일이 노동자 요새 축일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요새 축일이라고 정했는데 요새 축일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원래가 요새 축일은 요셉이 세상을 떠난 날이 3월 19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축일이라고 정해진 날은 그 성인 성녀들이 세상을 떠난 날을 그러니까 천상 탄위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는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축일로 정했는데 그 요셉 선인은 축일이 3월 19일이에요. 근데 요셉 선인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죠. 목수니까 노동을 해왔던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일 날 노동자 요셉 축일을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일이 두 개죠. 그래서 보통 요셉 축일하면 3월 19일을 하지만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5월 1일로 축일을 삼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부님들 중에도 요셉 축일을 5월 1일로 당신 축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5월 1일이 노동자 요셉 축일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그날을 노동자 요셉 축일이어서 노동절이라고 그러세요. 노동절. 그러니까 전 세계에 노동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신성함을 진작시켜주고 의미를 되새겨주기 위해 있었던 게 노동절. 그게 언젠가? 5월 1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그날이 아버지의 날이기도 해요. 아버지의 날. 그래서 노동절인데 노동절해가지고 하도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대모를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박정희 정권 때. 뭘로 바꿨어요? 근로자의 날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금 근로자의 날이라고 쓰는데 사실은 노동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전 세계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절이라고 이름이 돌아가야 될 거죠.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2년에 한 번씩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래에도 6.25 동란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남자들은 다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300만이 넘는 남자들이. 그 남자들이 죽었으면 여자들은 뭐가 됐어? 그렇지. 다 흔들이 된 거지 다. 근데 애는 또 얼마나 많이 났어? 첫 번째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한 가구당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가? 6명. 그러니까 엄마가 막내는 업고 나가고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을 누가 키웠는가? 큰애가 키웠지. 큰애가. 그렇게 하면서 나가서 몰래 팔아야 애들을 먹여 살리니까 떡이라도 해가서 나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남매 보면 쏙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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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애들 키워내는 게 힘들어. 내 입에는 못 들어가도 애들 자식들 입에는 뭘 넣어줘야 되니까 나는 못 먹고 못 입혔어도 애들은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애들을 가르쳐가지고 공부를 많이 가르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자가 된 나라로 만든 게 누구들의 몫인가? 우리의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힘내서 고생을 한 거 아니야. 그리고 고생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예전에는 전부 농사를 졌잖아요, 농사. 농사를 졌으니까 농사를 들이면 누가 필요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산의 아이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이렇게 동남아시아는 전부 다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던 게 왜 그런가? 쌀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딸이 나면 이거 나가서 농사를 못 치니까 싫어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보면 딸들은 공부도 안 시켰잖아. 그냥 소학교만 나오게 하면 됐지. 뭘 또 가르치냐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엄마 따라서 그냥 세차이나 나가고 밥이나 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렇잖아, 옛날에.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서울에 올라가면 돈을 받는다고 소문. 집에 있어봐야 수요도. 그래서 그냥 보따리를 쌓아주고. 나중에 이제 놀랐던 거지. 야밤이 이제 기차를. 와, 어디를 향해 갔어? 서울역으로 오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서울역으로 간 거고,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은 어딘가? 가리봉동. 구로역. 구로역에. 그 구로공단이 꽤 구로공단인 거예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뭐를 해? 시다도 하고, 미싱 시다도 하고, 저 인형 만드는 인형 눈도 갖다 달고, 이래가면서 그 일을 막 하는 사람들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남자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와가지고 그거를 그냥 일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너무 싸잖아. 싸는데 먹고는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쌀값을 못 올린 거지. 쌀값을 올리면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안 되니까 쌀값을 낮춰놔서 봉지쌀을 싸 먹으면서 일을 해가지고 집으로 돈도 붙이고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산업의 전사가 됐던 사람들이 누군가?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려졌던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가? 70이 넘으신 70대. 70대가 된 거잖아.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인건비를 힘들어가면서 봉지쌀을 사먹으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70 넘으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봐.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학은 계셨던 거지. 저절로 돼, 저절로 돼. 젊은 분들이 지켜주거든, 뭐.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데, 아무튼 간에 노동절 5월 1일에 기억해야 되는 날이 있고, 또 5월 5일이 뭐예요? 어린이를 잘 키워요. 지금 우리나라가 좀 비록 일제치 아예 있어도, 우리 앞으로 자라는 새싹들을 잘 키워서 누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던 강정환 선생님의 따라서 5월 5일이 날? 어린이날. 어린이날. 그래서 어린이를 잘 키우려야 되는데 애들 안 나. 애들 안 나왔어요. 내가 혼인교육을 2년에 그 1500쌍, 3000명 되는 젊은이들이 저한테 와서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해. 애를 몇 명 낳은 거냐고 물어보면. 달라. 아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죠, 우리가? 애를 이렇게 한다. 아니, 여러분들 애 울음소리 들어보셨어? 승단에 옛날에 유아실을 만들어놓고 애도 울고 애가 그러면 유아실에 가서 엄마가 거기서 모유 수유도 하고 해라 했잖아요. 요새는 숙소 오지를 하나. 애를 키울 때까지 오지를 한다니까. 또 시어머니가 오래면 이렇게 집에 있어. 예, 애 크거든 나. 애를 안고 성당을 안 나간다니까? 성당에서 애 울음소리를 들어보지 못한다니까? 동네에서도 애 울음소리 들어보지 못 들어요. 이제 앞으로 갈, 앞으로 이렇게 될지도 몰라. 이제 여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환상회를 해가지고, 아이고, 이번에는 우리 반에서, 우리 집, 우리 동네에서 애가 두 명은 태어나야 된대요. 누구네 집에서 낳겠어요? 이런 날이 올지도 몰라, 이런 날이 올지도 몰라. 우리 동네에서 두 집은 나야 된답니다. 이렇게 나타났어. 아니 근데 수녀원은 문 닫게 살고 수녀원은 문 닫는 거야 지금 애들이 안 들어와 신학교도 점점점 어떻게 할게요? 내 뒤를 이어갈 신부가 없어 어떻게 할게요? 더 늦기 전에 그냥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스케이트 나가지고 여기저기 줘? 어떻게 할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애들 저주 안 하니까. 애들 그 미래, 지금 저출산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미래의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 낳아야 되는데 애 낳을 수 있는 적체 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애들 낳게 되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지금. 어?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5월 5일이 어린이날. 미래의 새싹들을 잘 키워내잖아. 5월 8일이 뭐예요? 원래 어린이날이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된가? 아이고, 전쟁을 치고 나서 과수대기 되고 애들을 열심히 키워준 어머니들을 위해서 상이 하나 만들어졌어. 장한 어머니상. 장한 어머니상을 하나 만들었지. 이왕 어머니상을 만들었으니까 날도 하나 사고보자. 그래서 5월 8일 어머니날로 만들어놨다. 그리고 10년 지냈더니 아버지 이렇게 봐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지? 그래가지고 돈을 내서 국어사전에서도 안 나오는 거. 없던 말을 만드는 거. 아버지 어머니 짝퉁을 어버린 거. 그래서 부모님을 기억하는 날로 왜? 5월 8일이. 그다음에 5월 15일은 또 뭐 있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봐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선생님이 너무 시키려면 애들 잡고 요새는 무서워서 뭘까 뭘 못하겠대요. 야단도 못 치고 옛날에는 선생님한테 미천이 맞으면 어머니 부모님이 그냥 계란 한 그릇이 이렇게 싸가지고 보내니까 아, 더 때려주시죠. 그렇지 사람들이 선생님 사람들에게 하고 그래서 치고서 짠 참기름 참기름 하나 하고 계란 한 그릇이 다리 때려주시죠. 지금은 고발을 해요, 고발. 선생님을 고발을 해요. 세상에, 아이고. 그래, 요즘 세상에 뭐 스승과 제자 이런 게 없는데,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참된 스승이 뭔지 이런 부분이 안 돼요. 5월 15일 날 뭐가 있는가? 스승의 날. 또 하나가 있죠? 5월 21일. 네? 네. 둘이서 하나가 된다. 또 5월 21일이 뭐 무슨 날인가? 부부의 날. 부부들이 진정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으니까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아이고, 우리 처녀 같더만 결혼한 들만 되고 뭘 뭐라고 와가지고 사귀고 제가 지난번에 그냥 초등학교 때 처녀 혼치를 내가 시켜줬다고 신부님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고 제발 혼배 좀, 컴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어려운 스케줄 빼갔다고 흥배를 해줬더니 신혼여행 가가지고 내 딱 싸우더니 와가지고 혼인 신고도 안 하고 헤어질 방법을 알려달라고 난처럼 내가 두 번 다시는 혼배를 안 해준다. 아는 분들도 그런 세상에 어떤 부모님들은 철거가지고 신부님 아, 우리의 장가모님이니까 신부님이 결혼 정보회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중매를 치는 술 숫잔 묻어먹기 전에 뺨 따고 쓸때 묻어마실 때가 겁나서 요즘 사람 속을 알 수가 있어요. 어? 세상에 웃자면 좋아 웃자면 좋아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새 사기 요즘 나오는 거 들어보셨어? 결혼하기 전인데 둘이 사귀는데 여자친구가 말을 안 듣다가 부업했어.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거 보복, 헤어지지 않았더니 보복한다고 막 영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영산을 막 봐요. 세상에 무서워 죽어 죽어. 여러분들, 야, 결혼을 하는 사람이 누가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이렇게 누구 사귄다 그러면 이제 만나다가 저 아버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생길 때 언제 한번 인사 드려야 되겠다고 인사드리러 들으면 아이고 애가 참 애가 집에 부모님은 뭐 하시고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좀 이렇게 그렇게 된 다음에 애가 괜찮으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인사드린 다음에 상견례라지? 네. 어떻습니까? 상견례를 나서 뭐를 해요? 나를 잡지 나를 잡지 나를 잡지 나를 잡지 하면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얘 나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어떻게 할 거고 가지고 이제 는게 부모님 결혼을 많이 이런 게 더 없어 이제. 지금은 아버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 애가 지금 2년 저 2개월 상견 내고 뭐 집으로 왔다 갔다 아주 그냥 결혼 전에 벌써 혼인 강좌를 해놓는 게 혼인 전 교육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내가 애들 대만 보내니까
하루에 애 갖고 오는 애들이 많으니까 아주 우리 직원들 나보고 배준만 보라. 요즘 저런 것들 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데 20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도사야, 도사. 같이 안 되는 것만 보면 요것들이 어떻게 살 건지 눈에 들어와. 안 되는 것만 봐도. 원래 결혼 전에는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기지. 남자는 이제 여자 눈치만 수근수근 봐야 되잖아. 근데 남자가 이기는 능이 있어? 감찰 부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남녀가 어떻게 결혼을 통해서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남자가 잘하는 게 있으면 여자가 잘하는 게 있고, 남자가 못하는 게 있으면 여자가 못하는 게 있는데, 못하는 거를 상대방이 채워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요? 상호 보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내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남자는 그랬어. 그랬어. 남자라고 그렇지만 그랬어. 남자는 우리 심판이 좀 내가 했거든.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결혼의 가정에 대한 게 거기에 그냥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결혼할 수 있는 건데, 거기 보면 남자는 첫 번째가 뭔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떠나. 떠나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뭔가 독립. 독립하지 못하는 애들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독립할 수 있게 키워야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해주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해줘. 모든 걸 다 해주면 되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가지고 무슨 서울대학교를 가고 아이고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가고 또 취직을 삼성을 떠다니고 현대를 떠다니고 어머니가 면접하는 데는 따라가. 앞사람 보고 뭐 물어봤어? 뭐 물어봤어? 뭐 물어봤어? 뭐 물어봤어? 아휴, 온갖 걸 다 챙겨내는 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해요. 결혼도 대신해주니까? 하긴 뭐 신혼여행도 따라오는 어머니가 남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독립이 돼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시킬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키우면 안 되니까 독립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도 시키고 계산불정을 알게 해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 하냐면 집안에 무슨 빚이 있고 뭐가 있어도 뭐라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임마. 공부라, 이러면 공부라, 임마. 부모가 알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 안 돼. 우리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다달이 융자금을 껴서 갚아 이렇게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 본인이 뭐 한다? 자기도 절제할 줄 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집안의 경제도 같이 나눠야 된다. 그게 독립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집안도 어려운데 어디다가 기대해? 아니 부모님이 그때 부모님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대를 내니까 그 기대는 걸 평생 기대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환자의 신부가 끊어가지고 돈 줄 생각해 말고 그냥 여행이나 막 그런 얘기해서 솔직히 왜 갖고 막. 근데 상 신부가 노인 사업을 안 해서 그걸 모르는 거야. 왜 그런가?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돈을 쓸 수 있지 못해. 그걸 잘못하는 거야. 왜? 돈도 써본 사람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어렵게 내가 살아와가지고 돈 내가 옛날부터 안 키고 살아왔던 양반들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돈 100만 원 쓰라고 줘도 애 피하고 못 쓴다니까. 그게 뭐 그렇게 마음대로 되겠니니까 갖다 줘도 못 써, 애 키느냐고. 그러니까 애 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애 껴. 아니, 애 키는 걸 안 애 껴. 그럼 또 속이 두근두근 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애 껴, 애 키니까 돈을 애 키고 자꾸 애 껴서 잘 많아. 잘 많았다가 마음에 드는 놈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도 마음 아야 한 놈이라도 더 찾아오면 되니까 돈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있어. 어떤 할머니가 통장을 갖다가 다섯 개? 아니, 왜 이거 떨어져가지고. 그랬더니 그걸 며느리들이 보고, 우리 어머니 통장에 세 개씩 있는 거야. 어머니가 풍이 왔는데 서로 덜 자기가 모시겠다고 통장 다섯 개를 본 거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원래 모셨으니까, 아유, 무슨 얘기하면서 내가 모셔야지.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잖아. 아, 형님이 그동안 모셨는데 제가 모셔야죠. 막내가 와서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우리 이게 형님들한테만 맡겨요. 제가 가끔씩 모셔야죠. 그래, 서로 와가지고 무속 한번 해주면, 옛다 만 원. 옛다 만 원씩 어때요? 만 원씩 모으시킬 때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돈이 많으시네. 애들이 찾아오고 막 그러다가 어머니 돌아갔어. 돌아서는 잠 내려치고 나서 이제 보니까 통장이 다섯 개씩 있으니까 요 통장을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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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0원. 첫 번째 통장째 54,000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딱 봤더니 28,000원. 다섯 개를 합쳤더니 30년 30만 원도 안 되더라. 잘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일단 갖고 있어야 요놈들이 한 번에 찾아오고 인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갖고 있어야 돼. 그랬다가 혹시 마음에 드는 놈이 없으면 차라리 날 주는 게 나아. 차라리 날 주는 게 낫다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엄청나. 그러니까 사실 돈이라는 게 물론 평소에 잘 쓰면 되지만 나이가 드시면 뭐가 있는가? 걱정이 앞서거든요. 걱정이 앞서서 돈을 이렇게 못 써요. 외국 여행은 가고 싶지 않아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오래 못 탄다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멀리 못 가니까 그냥 나가 삭기나 마카오나 요 정도 다니는 코스를 아는 거지. 그냥 비행기 타고 10시간 힘들어서 조금만 그냥 이코노미 의자도 요런 데 앉아가지고 같이 가서 아이고 큰일 나, 큰일 나. 괜히 그렇게 가서 병만 더 나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삼촌이신 분은 가라 그랬는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멀리,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가까운 데나 돌아다니고 흐리 가서 그랬죠. 그거 그래봐야 앉아가지고 TV에서 보는 게 더 잘 보여. 갔다 온 거나 진미 없어. 가봐야 깃발 들고 이 짱으로 불러서 한
아이 200만 원 주고 가서 주면서 애미야 고맙다 너 저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쓰라고 그랬더니 저 형수가 전화가 왔어. 어머니가 돈을 줬는데 100만 원 맞췄대. 난 200만 원 줬는데 나 앞으로 내가 뭐 얘기했더라 더 불러가지고 마음 주겠다는 거야. 이런 놈의 마음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가 베푸는 걸 하는 거지. 나이가 들수록 넉넉하게 베푸는 거지.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온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옷도 이렇게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니까. 그 모자국에 있는 옷 그거 끌어 입으면 된다니까. 그거 깨끗고 언제 입으려고. 이불도 거의 떠들어간 거 입은 거 애 키나면 딱 접어가지고만 놓고 호꼭대기 주선입니다. 그게 더 못다 그게 더 그렇게 살지 말고 있는 거는 부처히 보여요. 제가 노인대 강의 가서 그러는 거지 입을 때는 있는 거는 있는 거는 무조건 애키면 안 돼. 있는 거는 있는 거는 일단 입을 거 입고 화장품도 애키지 말고 그럴 때 쓰고 이 가락지지 가락지 맨날 손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서 갔다 그 다음날 입구나 도로 집어넣었다 그랬다 뺐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껴 귀걸이도 제가 인도원 성당에 본당 신고했는데 그 할머니들이 귀걸이를 탁 켜놨더니 아이고 오늘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꽝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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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인데 꽝이 많지 않으니까 꽝 대신 그렇지 거기 많이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꽝이 많지 않으니까 다 걸리는 거지. 그래서 북한 쪽으로 가면은 미역국에다가 뭘 집어넣어? 다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이렇게 남부, 중국, 북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음식이 달라진다. 여러분들 잘 수제비. 수제비도 틀리니까.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면 수제비를 얇게 떨게. 얇게 뜨고 모르는가 해물로 바짝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한 번에 더우니까 한 번에 끓여서 먹어. 근데 이렇게 중부지방식 올라오면 이 피가 조금 굵기 시작해. 그래 강원도 쭉 올라오면 거기다 뭘 집어넣어? 감자스테. 북한에 올라가면 거기다 뭘 집어넣어? 김치. 그래서 그냥 수제비냐고 똑똑똑똑 떠가지고 이만큼이나 도가 터지면 이따 가는 거지. 수제비 역할을 봐도 수제비 하는 건 봐도 남부, 중부, 북과 달라. 반도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색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음식이 다르고. 그래서 뭐 소표를 빚어도 어떻게 해요? 아래 지방은 어떻게 빚어요? 부산은? 부산은 어떻게 찍어요? 네? 모양새거든, 모양새. 네? 저 반달처럼 만들어놔, 북쪽으로 가면 중국에 그걸 맞아가지고 중국 지방에 오면 전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지방색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전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만나서 옛날에 사니까 전라도냐 경상도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경상도는 음식, 전라도 음식은 젓갈이 많으니까 뭐예요? 짭뚱한 거지. 경상도는 뭐예요? 경상도는 어떤 경상도 음식에는 멸치가 많이 들어가. 멸치를 갈아가지고 그걸 양념을 한다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경상도 음식을 먹으면 음식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뭐냐면 건강식에는 전라도께서 건강식이야.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만나? 문경에서 만난다, 문경. 양쪽이 올라오면서 충주와 문경에서 만나가지고 장어를 맞춰가지고 우리 집이 장어원이야. 근데 장어원을 맞춰가지고 이제 서울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에 장어원 집에서는 전라도, 경상도 다 올라오지.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다 틀리다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니까 옛날에는 지리산이도 막혀있고 태백산도 막혀있어서 못 건너갔어요. 호랑이가 살아서. 못 건너가 무서워서.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옆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 그래서 뭐냐면 보면 시댁도 여기고 처가도 여기야. 친정도 여기라니까. 친정하고 시댁하고 십리거리에서 십리에.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화되면서 공장이 생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구로공단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부산 사람이 구로공단으로 와, 목포 사람이 올라와, 거기서 일에다가 말고 이제 찌양 눈이 마주치는 거야. 일에다가 공장이야. 눈이 마주치니까 전라도 사람이 자주 원주 사람을 만나, 인천 사람이 부산 사람을 만나, 천주 전라도에 가면 서울 사람들이 더 많어. 서울 사람들 중에 안산에 가면 전라도 사람이 더 많고. 그러니까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 이제는. 이제는 전라도도 없어. 전라도 토백이 넓어. 경상도 토백이 넓어. 없어.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뒤져! 나라라고 유명한 나라에 무슨 거기에 지방색이 있는 거야. 전라도 음식하고 경상도 음식하고 뒤져! 빡치게 돼가지고 이게 전 경상도 건지 전라도 건지 할 수 없느냐 해 먹는 대로 이해가지고 그렇게 뒤집어주게 돼서 이제 사는 건데 그래도 이제 뭐냐면 종손집은 내려온 음식들이 있으니까 부모가 이제 그런 걸 얘기했는데 음식도 자꾸 해야 음식이 느는 거지. 요즘 애들이 음식을 올 오죽해면 백주부가 나와가지고 집밥을 먹어야 내가 우리 팀이 이제 오늘 얘기했는데
음식도 자꾸 안 잡히는 거야. 내가 이제 중부 내륙집에 우리 자모니 사니까 야 생물이 안 올라오는 거야. 바닷가에서 생물이 뭘 보고 올라오지? 그러니까 맨날 올라와도 뭐 올라와? 자방 올라와. 자방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랬지. 한 몸. 네. 요 한 몸이 되는 걸 어서 부른가? 자방으로. 오늘 다른 거는 기억을 못해도 자방으로 것만 기억하면 된다. 자방으로 것을 한 마리씩 팔아요? 큰 거 하나 두개 한 마리가 그걸 한 손이라고 해서 한 손. 부부는 한 손이요, 한 손. 따로 빼석할 때, 처음에는 따로 빼놨지만, 자방부분으로 엮이는 순간에 인생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올려오는 게 뭐가 올라와? 이 자방부분은 내가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거냐면, 쪄서 먹는 거죠. 물에 담궜다가, 요 자방고등어는 그약해 쪄서 그 물에 밥을 말아가지고 여기에 밥맛을 줬구나. 그리고 요즘들은 이제 생물이 오잖아. 생물. 생물이 올라올 때는 이제 조립을 하는 거지. 생물입니다. 이 조립할 때도요 보통 이제 고등어를 이제 해달라 그러면 통장 머리를 쳐내고 어서 쓸기로 이렇게 뚫어주거든? 어서 쓸기로 해가지고 가져와도 간이 안 돼. 간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나는 고등어 조림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조림용이 아니라 튀김용으로 잘라놔, 튀김용. 튀김용은 반대로 확 해주지. 여기 튀김용으로 가져온 거를 하면은 간이 잘 돼. 반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림을 잘한 거라면 일단 뭐를 깔아야 돼? 무가 있잖아. 그러니까 감자하고 무를 먼저 한번 삶아. 삶은 다음에 이제 아래 깔아. 그리고 이제 저기 튀김용으로 잘라온 고도를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돼. 한국 음식은 마늘. 가진 양념에 마늘을 좀 많이 집어넣는데 우리나라 음식에 가진 양념에는 설탕이 들어가는데 설탕 대신에 매실청을 넣어야 돼. 매실청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약한 중 쓴 물에 만드니까 약한 물에 더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 튀김 여기 있는 거라니까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두부를, 난 두부를 넣어. 두부를 아예 캐스러가지고 두부에다가 그러면 이 양념에 그냥 그게 두부에 내면 접시에다가 두부 하나 그 다음에 그냥 고등 하나 무 하나 더 이상 볼 게 없어. 자꾸 음식을 하다 보면 보니까 음식이 느는 거야. 그리고 음식을 하려면 뭐냐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육수를 내야지. 육어때가지 집어넣고 그냥 대파 넣고 그냥 아이고 국물을 좀 내는 다음에 그거다가 뭘 맨날 그리고 찬물 그냥 퍼가지고 음식을 할 때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 거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 때 행복하다. 누가 얘기했어요? 대장군. 대장군이가 음식을 만들 음식이 중요한 거지. 의식주가 먹고 사는 거 식탁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손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다 먹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뭐예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거는 서로 자라온 것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맞추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거죠. 아니 결혼했는데 어떻게 맞춰? 못 맞춰? 집집마다 해먹고 사는 음식이 틀리잖아. 조림을 좋아하는데 또 튀김을 좋아해. 다를 수 있잖아. 당장에 결혼하면요. 된장찌개하고 뭐가 있어요? 김치찌개가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한쪽은 김치찌개를 좋아해. 한쪽은 된장찌개를 좋아해. 결혼했어. 어떻게 할 거야? 얘기해 봐, 어떻게 할 거야? 응? 예. 그래서 결혼은 합의야, 합의. 어떻게 할 건지를 합의를 봐야겠지. 된장찌개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으려면 월수금 화목토. 끊어를 해요, 끊어를. 짜게 먹고 싱겁게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니면 양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면 너를 위해 내가 조금 짜게 먹고 너는 덜 짜게 먹고 그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음식 마셔드려. 짝짝! 맞춰가는 거지. 맞춰가는 과정이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성격도 맞춰야 되는 거지만 음식도 맞춰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지. 아니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맞춰주는 거 아니야. 네. 내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네. Only you, 너를 위해서. 그렇잖아. 네. 근데 이게 이제 식어, 결혼하면. 식어 이제 식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3년밖에 안 나. 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어. 하지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배려했던 그런 부분이 무너지면 이제 어떻게 돼? 막 싸움이 나기 시작해. 그래서 전제 조건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언제까지나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거로 자꾸 어떻게 해요? 배려해 주는 마음. 그래서 희생과 배려가 있어야 결합된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 다음에 아까 자가모둠을 얘기한 것처럼 둘이 한 몸이 돼. 한 몸은 결혼한 사람만 한 몸이 되는 거 아니야? 결혼 안 했는데 한 몸이 돼. 그럼 또 안 되는 거지만 결혼해야 한 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결혼한 사람들이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각방을 쓴다. 예를 들어서 각방을 쓰는 여자들은 나는 구해성사 봐야 된다고 생각해. 부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 가든지 각방을 쓰면 안 돼. 부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렇게 성미해 놓으셨어. 결혼을 했으면 어디 가든지 뭐해? 한 방을 써야 돼. 그렇게 그게 뭐냐면 부부만이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고 방법임을 하느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혼인장자에 보면 상대할 때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어떤 아내가 되길 원하는가? 어떤 남편이 되길 원하는가? 물어봐요. 그럼 남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떤 아내가 되길 원하는가? 물어보면 애인 같은 여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그 모습을 그러니까 이쁜 여자를 좋아하게끔 돼 있어. 수컷은 수컷. 모든 수컷은 세상의 모든 동물이고 수컷은 다 예쁜 걸 좋아해. 그러니까 부지런히 뭐해? 자기를 가꾸려고 노력해야 돼. 왜? 하느님께서는 여자한테 그런 걸 주셨어. 그러니까 그걸 나름대로 잘 가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머리는 언제 했는지 수세미 빠르는 거지. 이래도 있고 화장은 나이가 젊어서 화장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이뻐. 나이가 들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게 예의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특강을 들어간다. 어떻게 숙녀의 신부를 만나러 오는데 내 얼굴로, 내 얼굴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 난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최소한 치마 여서도 가라 이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 화장을 하면 옷을 함부로 안 입는다. 여러분, 화장을 하는데 몸뚱아지 주입니다. 화장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는다니까? 화장을 하는 순간에 옷을 꺼내가지고 입을까? 옷을 입잖아.
옷을 입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나가서 백을 요거 들으니까 요거 들으니까 백을 들었는데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 이래고 성당을 온 거야. 이렇게 성당을 이래고 오면 이렇게 예쁘게 온 사람들이 귀걸이야 목걸이까지 쫙 하고 찬을 떡을 지금 이렇게 온 사람들이 헌금을 천 원씩 할 수 있겠어?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천 원, 중학교 때도 천 원, 고등학교 때도 천 원, 어린이 때도 천 원. 오늘 딱 천 원짜리만 있는 천 찍어야 천 원. 옷을 이쁘게 입으면 짠을 가방에서 어떻게 천 원짜리가 나올 수 있냐? 최소한 만 원짜리. 가톨릭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야? 왜? 계시교회들 헌금할 때는 맹자로 받았나? 맹자로, 계시교회도 맹자로 받았나? 가톨릭 성당에서는 결코 자리 앉혀서 헌금할 수가 없다. 왜? 이쁘게 입고 왔는데 어떻게 그냥 앉아있어? 미륵한 매들 깔아놓고 좋아요. 한 바퀴를 돌게 해주시고 영성회까지 두 바퀴를 돌려주세요. 기분 좋으면 2차 원까지 3번을 보여줘. 그러니까 옷을 잘 입어야 돼. 옷을 잘 입고 이렇게 내가 우리 후배들이 나오면 신부님 헌금을 잘 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부가 좀 전에 돈 얘기를 만든다. 옷을 잘 입고 오게끔 만들면 헌금은 저절로 올라간다. 어떤 친구가 성공했대. 귀걸이하고 옷을 입고 오라 그랬더니 그냥 허물만 들었대. 사람이 느낌도 틀린 거야. 먹는 것도 달라져. 여러분 옷을 착 입고 라면 먹으러 가겠어? 사람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갖출 줄 아는 거. 그 옷을 벗다 아니 어떻게 결혼식장만 갈 때만 끈에 입어. 자기를 잘 가꾸는 거. 나는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를 잘 가꾸지 않는 여자들은 화장도 안 하고 자꾸 자기를 잘 안 가꾸는 여자들은 나는 그런 여자들은 정말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아니 그게 사람에게 뭘 주는 거냐면 꼭 내가 무슨 뭐 화장품 받아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자꾸 뭔가 세상을 살만한 맛 사는 맛을 느끼려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런 걸 없이 그런 부분들에게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아무튼 그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돼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지만 세상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하지 않지. 결혼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첫 번부터 결혼할 때마다 그렇게 사랑으로만 연결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자꾸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생기는가? 부부 서로 간에 뭔가 헌신과 서로를 위한 뭐에 아까 이게 배려가 있어요. 100이라는 숫자와 100이라는 숫자가 만나서 100을 만들려면 얼마씩 포기해야 되는가? 절반.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은 자기의 절반을 포기해야 뭘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반씩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남자들이 안 포기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70%를 포기하고 남자들은 30%밖에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들은 하늘에 복받쳐 있어. 나를 몰라요. 근데 그 남자들도 환갑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 들어봐. 우리 아버지도 보면 나이 들으니까 어머니를 철철철철. 나이가 들면 돈이 없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소외감이 생긴다. 여러분들 인간의 신체는요. 70만 넘어가면 다 이제 못 써. 눈도 말이에요, 눈. 나이가 들면 눈이 어떻게 돼요? 네? 시력이 약해져요. 아이고, 약해져야 돼요, 그게. 나이가 들었는데 눈이 너무 잘 보여. 환장이요, 환장.
내가 몸이 안 움직이는데 너무 눈, 지저분해지만 눈에 들어와봐. 못 살아, 못 살아. 나이가 좀 귀가 또 어떻게 돼요? 가는 귀가 먹어야지. 내 눈물인데 다 들려봐. 그거 환장해서 못 살아. 적당하게 안 들려요. 그거 우리 할머니들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게 왜 그러냐. 목소리가 커서 기적이 일어났대요. 기적이 일어났대요. 안 들리는 사람이 없이 다 들려가지고 나를 엄청 좋아해. 나를 엄청. 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그래서 귀를 나이가 들면 적당하게 안 들려요. 이거 또 예전에 우리 어른들 할머니들은 이가 다 빠져가지고 앞니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씹지를 못해가지고 16만 들이부었다가 영양실 쪄서 죽은 거야. 왜냐 할머니 아이고 지금은 임플란트도 나왔지만 틀니가 사진을 파노라마로 찍어가지고 틀니 한번 하면 딱 들어맞아가지고 틀니를 찍어도 가야되냐. 너무 먹어가지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산에 가야 된다고 또 뒷산에 올라가지고 나무에 사대고 뭘 갖다 처음에 갖다 너무 먹어져가지고 관절이 문제가 생겨서 관절이 문제가 관절이 다 닳았어. 너무 먹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형외과 수 이거예요. 병원에 가면 인공관절을 넣어서 옛날에 병원에 갈 때마다 아이고 저 할머니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병원만 갔다 오면 아싸 그냥 이래니 오래 살고 이래니 오래 살고. 그러니까 보조식품이 다 우리 어머니도 잘 안 들렸는데 요새 보청기가 세상에 1,000만 원짜리 있어. 아이고 우리 어머니도 내가 다 소프트라는 거 하나 해드렸는데 어머니 뭐 볼륨 키우고 큰일 난다고 조금씩 안 들려야겠다고 다음 주여가 주여 보청기 때문에 살아. 눈이 안 보이면 안경 때문에 살아. 흔히가 생겨 뭐냐면 인공관절 이래니까 오래 사는 거야. 자 오래 사는데 점점 100년 이상을 사는데 오래 사는데 골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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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건강의 시점이 뭔가? 정신적인 건강이 있는 거죠. 근데 정신적인 건강은 어디서 오는 건가? 가정이 평온해야 되는데 이 가정의 평온함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둘이나 셋 이상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는 주님이 머무는 현장이 어디야? 가정이지. 가정이 성화되지 않고는 하느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 가정에 오셨을까? 왜?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가정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혼자 사는 송영호 식구한테는 구원이 없는 거야. 둘이 결혼해서 사는 그 사람들이 나랑 같이 할 때 구원이 있는 거야. 혼자 사는 사람한테 결혼이 없어. 그래서 뭐해? 부부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함께하려고 노력할 때 하느님은 거기 계시다. 그 하느님이 머무는 현장이 가정이요. 그 가정에서 통화될 때 더 큰 힘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비록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다고 하면 하느님께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더 기쁨으로 나를 초대해 주려고 하느님께서 그런 신을 믿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고 나한테 그런 걸 잡아 주시면 하느님께서는 내 가정을 성가정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왜? 성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서 천상 가정으로 승화된 가정이 성가정이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내가 몸담고 사는 그것이 구원의 현장이요. 그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성수의 기쁨이 머무는 곳이요. 내가 몸담고 사는 내 가정이야말로 하느님께 나가는 부활의 현장이라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의 성가정이 되기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인사 한 방 합시다.